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 한 단어, a word a day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vaccinate, 그렇죠? vaccinate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Wordsmith라는 곳에서 무료로 매일같이 이메일로 보내주는 거예요. 또 하나가 Wordgenius가 있었죠? Wordsmith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vaccinate, vaccine이라는 건 아시죠? 요즘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vaccine 그러니까요. vaccine이라는 거는 뭐 예방접종. 근데 거기에 이제 at가 붙으면 이걸 동사화 접미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vaccinate, at로 발음하면 동사고요. 그다음에 at가 it로 발음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형용사일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예외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단 얘기예요. 그다음에 AT로 끝난 말의 액센트의 위치는 앞에 음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C가 아니고 V에 있겠죠. 그래서 vaccinate가 맞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 음절 이상인 그러니까 긴 단어일 때, 짧은 단어일 때는 AT에 액센트가 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vaccinate 보면 pronunciation 나와 있어요. vaccinate. 그다음 meaning 봅시다. verb는 거기 보면 tr, int는 뭘까요? transitive, intransitive. 그러니까 transitive는 타동사, intransitive는 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타동사, 자동사가 다 된다는 얘기죠. 참고로 대부분의 동사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동사는 타동사, 자동사가 다 됩니다. 다음 또한 가지 동사는 바로 명사가 되고 명사가 또 동사로 됩니다. 예, 그런 거를 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뜻은 administer는 원래 행정이지만은 뭔가 행정이라는 건 뭐예요? 뭐 행하는 거고 관리하고 뭘 한다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잘 해석이 안 되면은 do를 생각하세요. 행동하는 겁니다. 뭘 하는 겁니다. 어쨌든 administer vaccine,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하는 거죠. to produce 뭘 만들어낸대요? immunity. 그쵸? produce immunity라는 거는 면역을 생산한다는 건 면역을 만드는, 그러니까 면역을 갖게 하는 거죠. against는 몸에 대항하여, 정하여. against로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against입니다. again이 아니에요. against the disease. 어떤 질병에 대항하는 면역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to immunize against something 그랬어요. 여기서는 immunize는 위에 앞에 설명에 뭘 대신한 표현일까요? 이게 바로 paraphrase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to produce immunity를 immunity의 명사형인 immunity를 동사로 바꿔버리면 immunize 한 단어로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produce 대신에 뭐 make 해도 되겠죠. make immunity 해도 되는데 예. 어쨌든 그런 단어를 그러니까 범용동사라 그러죠. 이런 produce나 do 같은 그런 거와 그 명사형으로 된 immunity를 이렇게 동사구로 있을 때, 그러니까 동사고가 됐을 때그 immunity 명사형을 동사형으로 바꿔서 표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to immunize. 근데 여기서는 against something이니까 disease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immunize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똑같은 표현을 쓰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겠어요? To administer vaccine to produce immunity against something으로 쓸수 있는데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알아두셔서 거꾸로 영어를 여러분들이 할때 똑같은 말을 자꾸 쓰면은 미국 사람들은 뭘한 영어로 쓰는 사람들은 지루해해요. 그래서 자꾸 바꿉니다. 예, 이런 것들이 패러프레이즈죠. 이렇게 문장 전환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 자꾸 안 써요. 똑같은 표현을 자꾸 안 쓰기 때문에. 어쨌든 앞에 거는 against the disease였고 이건 against something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이 아닌 경우에도 면역을 너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어. 뭐 이렇게 좀 애가 철면피가 됐어. 뭐 이런 그런 개념으로 쓸수 있겠죠. etymology 하면은 어원학입니다. 어원. 그래서 from Latin vacca. 뭐 vacca인지 발음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저 라틴어를 옛날에 뭐 대학 때 한 학기 배운 게 전부입니다. 근데 그때 아마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바카. 그러니까 나 소리 나는 대로 스페니쉬처럼 읽으면 됩니다. 근데 바카는 원래 cow, 암소의 뜻이에요. 소의 뜻입니다. Because in the beginning, the cowpox virus. cowpox라는 거는
우두죠. 우두. 우리 어렸을 때 우두라고 불렀습니다. 스몰팍스는 천연두예요. 그렇죠? 그래서 카우팍스 바이러스, 그러니까 우두 바이러스를 처음에 이제 was used against smallpox. 그러니까 스몰팍스 천연두를 막기 위해서 우두 그러니까 소의 바이러스를 이제 사용한 거죠. So earliest documented use 1803 그랬어요. 처음 사용된 거는 1803년이다. Notes. Don't vacillate. Vacillate는 건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요동치고 진동하고 떨리고 뭐 이러는 겁니다. Don't vacillate when it's time to vaccinate.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통 우리가 예방접종 하면 좀 괜히 긴장하고 떨죠. 뭐 그런 것 같아요. 백신 그러니까 예방접종 할 때 떨지 마. 뭐 그러고 그 다음에 맛이 좀 이상한데 이건 엔드로 차라리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But until a COVID-19 vaccine appears. 이게 아직 백신이 안 나왔으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19이 지금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the next best thing. 백신 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은 뭐냐? To wear a mask. 마스크를 쓰는 거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는 거 있죠? Some are resistant to the idea.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 즉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해서 반대, resistant, 저항을 하고 있어요. So we see billboards with encouraging messages. 그래서 빌보드 어떤 뭐 게시판 같은 거에 뭐 공보판, 뭐 정부들의 공보판이라든지 공공기관의 공보판에 빌보드에 이제 encouraging message라는 건 이거 독려하고 격려하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real heroes wear masks. 진정한 영웅은 마스크를 쓴다. 이거 no, wearing a mask does not make you a hero. 아니다. 라고 또 얘기했어요. 그렇죠? 마스크를 쓴다고 해가지고 네가 히어로가 되는 건 아니지. 예. 또 그런 반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지금 마스크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좀 갑론을박이 심해서 그런 얘기가 좀 그런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Neither is having to wear a mask some sort of tyranny any more than having to wear a seatbelt is. 그랬어요. 이거는 도치가 된 문장입니다. Neither 부정어가 오면은 도치가 되죠. 그러니까 원래 주어는 뭐예요? Having to 그러니까 동명사 구문이죠. Having to wear a mask. Having to wear a mask is not some sort of tyranny any more than having to wear a seatbelt is eith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having to wear a mask is not some sort of tyranny any more than having to wear some seatbelt is not 했으니까 뒤에 either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된 문장인데요. 해석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써야만 한다. 의무죠. 그러니까 막 자유가 없는 거야. 넌 써야 돼. 그런.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예. 예. 뭔가 음악이 틀어졌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써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폭정, tyranny, 전제정치, 폭정이 아니다 이거예요. 강압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뭐와가 똑같으냐면은 any more, not any more than, 그렇죠? 뭐와 같다. Then, 뭐뭐다 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Having to wear a seatbelt is. 안전벨트 처음에 옛날에 메라 그거 뭐 그것도 메고 안 메고는 내 자유인데 뭐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당연히 메는 걸로 됐죠. 마스크도 이제 그런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매야만 하는 것은 지금 안전벨트를 꼭 매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것이 어떤 전제정치와 같은 거 폭정 그러니까 비민주적인 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But if you need a medal 하지만 네가 메달이 필요하다면 골드 메달 뭐 이런 메달이죠. We can nominate you for a presidential medal of freedom. 아, 대통령 자유의 대통령 메달을 향한 너를 후보 등록해 줄 수 있겠다. 이거 후보로 지명해 주겠다. 이게 nominate you. 예. They are going cheap these days. 이건 좀 cynical한 sarcastic 좀 그런 해악적인 빈정거리는 트윈 것 같은데요. 이때 데이는 이제 사실은 왜 복수해야 되는지 저도 이걸 보면서 복수면은 앞에 복수명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복수 명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좀 이상한데.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영어를 꼭 잘 쓴 미국 사람이라고 다 잘 쓰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어쨌든 느낌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메럴이 복수의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메달이 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대통령이 옛날처럼 이렇게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they're going cheap these days. 아니면 거꾸로 대통령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메달이 싸다 뭐 이렇게 해도 해석이 될 수도 있겠고요. 예, 말이 많이 길어지고 있죠. 이제 usage 봅니다. You're right. Laura and I are taking it slowly. That's all. She's come. She has come. She has come as a surprise to me. 갑작스럽게 다가왔어. 그러니까 로라하고 나는 좀 그거를 좀 천천히 두고 생각하겠다라는 거야. 그게 전부야. 뭐 이런 얘기인 걸 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앞뒤가 너를 잘 몰라가지고 소설을 그걸 해놓았는데요. Because you thought you vaccinated yourself against getting serious. 그러니까 네가 심각해지는 거에 대해서 면역을 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심각해지는 거에 강해지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가 심각해지는 거에 좀 강해지려고 그러는 거라고 난 생각했어. 뭐 이런 거. 그래서 his father says sardonically. Sardonic도 역시 sarcastic, cynical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냉소적으로 그렇게 말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뒤가 정확하게 뭐 내 맥락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어쨌든 여기서는 vaccinated가 진정 어떤 예방 접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에 대해서 이제 강해지는 걸 말하는 거. 면역성이 생기게끔. 그러니까 disease는 아닌 경우겠죠. 여기서는 getting serious 해지는 거, 그러니까 심각해지는 거에 대해서 좀. 여기 미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낙천적이 optimistic 이러다 보니까 serious를 그렇게 좀 우리는 좀 심각하고 뭐 이러는 걸 좋아하죠. 좀 positive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serious를 오히려 좀 negative한 그런 사이드가 있는 걸로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단어엔 그런 걸 이제 뭐라 그래요? semantics죠. 그러니까 denotation이 있고 connotation이 있어요. denotation은 사전적 정의. 커노테이션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어떤 문화나 어떤 관계, 사회적인 그런 그걸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스핀스터 하면은 노처녀, 노처녀의 사전적 정의는 뭐 혼기를 지난 처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커노테이션 개념으로 뭐예요? 아, 우리 누나 노처녀야. 그럼 뭘 의미해요? 좀 신경질도 부리고 뭐 좀 그런 느낌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게 이제 커노테이션입니다. 자,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시멘틱스이고요. 물론 시멘틱스의 다른 측면도 있긴 있지만은요. 어쨌든 예. 그다음에 a thought for today. 그래서 there can be a new tomorrow. 항상 내일은 새로운 내일이 있는 거야. There can be a brighter day. 다시 말해서 밝은 날이 있을 수 있어. There can be a new tomorrow. 다 반복했어요. 새로운 내일이 있어. Love will find a way. 사랑은 길을 찾아갈 거라는 거는 사랑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런 얘기. 사랑을 잃지 마.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단어는 vaccinate였습니다. 감사합니다.